강원도 양양 하주대를 방문하여 보았던 멋진 풍광, 숨겨진 비경,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화가의 특권, 화가는 언제나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치 않고 그림으로 찾아갑니다. 언젠가 가보았던 하주대, 숨겨진 비경이 있는 곳,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봅니다. A4 갤러리, 우리의 그림, 한국화. 한국화의 그림은 지, 필, 묵. 세 가지가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기서 먹과 붓으로 선을 그려야 그림이 됩니다. A4 갤러리에서 쓰는 먹과 붓, 우리의 그림 도구는 선을 그을 때 그 선에서 풍부한 감정이 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는 그림, 바위가 있는 바닷가, 바닷가에 수많은 소나무들, 이것들을 붓과 먹으로 스케치를 하며 거기에 풍부한 그 느낌, 감정을 담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껏 도왔던 스케치북과 그리고 두방지의 그린 선, 그 선의 느낌과 한지로 그리는 지금 보시는 종이에 그리는 선의 느낌, 그 두 가지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이 한지, 화선지라 불리는 그림 그리는 종이, 이 종이 위에 손으로 쫙 펴서 손에 전달되는 그 질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감은 곧 붓이, 먹을 담은 붓이 미끄러지며 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느낌, 그것이 우리가 한지를 택해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붓으로 한지 위에 먹을 묻혀 선을 긋게 되면 그 선이 한지에 스며들듯, 그리고 한지 위에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우리의 종이, 여기에서 종이의 선택이 어떻게 그림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붓은 생김새 자체가 선을 긋기에 최적화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조금만 더 붓을 사용하다 보면은 붓 전체, 즉 붓 몸통을 이용해서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붓 전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선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붓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붓이 선뿐만이 아니라 점을 찍기에도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그림, 점과 선을 채워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점과 선을 채워갈 때 바위는 바위답게, 나무는 나무답게, 각각의 특징에 맞게 점과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이 점과 선은 그 농도가 있어 농도를 조절하면 아주 다양한 수많은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점과 선, 이 점과 선들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며 패턴을 만들고 패턴이 이루어진 것이 모여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반고 후 고의 그림도 이러한 패턴 있는 문양을 반복하여 그림을 채웠습니다. 일명 마크 메이킹입니다. A4 갤러리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그림은 지, 필, 묵.
간단히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크기, A4 종이, 크지 않은 종이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채워보는 일들, 이것이 A4 갤러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